안녕하세요. 보드라이브의 한마리 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게임은 바로 이 게임, 볼피리온 길드라는 게임인데요. 볼피리온 길드는 볼피리온이라고 하는 덱빌딩 카드 게임의 확장판이고요. 이 게임은 타뷸라 게임즈에서 만든 미스테아, 이카이온과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4월 이브 게임즈가 기본판을 펀딩을 진행을 했었고요. 저는 타뷸라 게임즈에서 게임 샘플을 제공받아서 게임 플레이를 해봤고요.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이제 여러분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피리온 길드는 1인에서 2인이 플레이할 수 있는 덱빌딩 카드 게임입니다. 본판인 볼피리온과 합쳐서 할 수도 있고 따로 할 수도 있는 스탠드 얼론 게임이고요. 합쳐서 할 경우에는 2대2 팀전도 가능합니다. 이 게임에서는 자기 진영에 3개의 도시가 존재하는데요. 상대방의 진영에 있는 3개의 도시를 먼저 파괴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고요. 그리고 이번 확장판에 포함된 빌드 볼트가 있고요. 이렇게 10장의 덱으로 시작을 합니다. 8장의 프로스펙터 카드와 1장의 디바이너 그리고 한 장의 캡틴으로 덱이 시작이 되고요. 카드를 구입할 수 있는 에셋이 5개가 깔려있고 에셋 더미가 있고요. 더미 위에는 늘 한 장을 공개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볼피리온의 둥지가 있고 원더카드 더미와 원더카드가 2개가 공개되어 있고요. 볼피리온 피규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게임은 시작 플레이어부터 돌아가면서 차례를 진행하고요. 자기 차례가 되면 처음에 이 자기 덱에서 카드를 5장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들을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카드들을 내려놓으면서 해당되는 포인트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1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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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는 공격이 3포인트. 이렇게 포인트들을 받을 수 있고 이 포인트들을 사용해서 여러가지 액션들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요. 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숫자들은 커맨드 포인트라고 하고요. 이 포인트를 사용해서는 이렇게 에셋 시장에 있는 카드들을 구입해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2개를 내고 2원짜리 카드를 가져올 것 같아요. 가져온 카드는 이렇게 버린 카드 더미로 들어가고요. 자기 돈만 된다면 얼마든지 다른 카드도 사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곳이 있는데요. 여러분 나에게 등록되어 있는 병사나 건물들을 다른 도시로 옮길 때 해당하는 비용만큼 포인트를 내고 옮길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런 카드들은 에셋에서 구입해서 버린 카드 더미로 갔다가 뽑는 더미가 바닥나면은 뽑는 더미로 갔다가 다시 내 손에 들어오고요. 내 손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도시에다가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도시에는 병사 한 명과 건물 하나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공격력 포인트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요. 이 자리에 있는 원더 카드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포인트를 내면 이렇게 3포인트짜리 원더카드를 구매할 수 있는 거죠. 또는 상대방 진영에 있는 도시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각 도시의 방어력은 이렇게 8, 9, 10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나에게 8 공격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상대방 도시를 공격해서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상대방 도시에 그 도시를 지키고 있는 군인이 있었다면 군인의 방어력과 해당되는 도시의 방어력을 합친 만큼의 공격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8과 5를 더해서 13의 방어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13 이상의 공격력으로 여기를 공격해야 해요. 그렇게 해서 공격이 성공하면 해당되는 병사는 버려지고 도시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도시까지 한 턴에 무너뜨리고 싶다고 하면은 13 공격력으로 병사를 먼저 없애고 다시 8 공격력으로 도시를 공격해야 하죠. 총 21 공격력이 드는 셈이에요. 공격력으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은 바로 여기 볼피리온을 제거하는 겁니다. 볼피리온을 제거하는 데는 16 공격력이 들고요. 만약에 16 공격력으로 볼피리온을 제거했을 경우 요 카드는 나의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원더는 내가 가지게 돼요. 그리고 이 볼피리온 둥지는 9 방어력을 가지고 4 공격력을 기본으로 줍니다. 참고로 기본 게임에서는 이렇게 무너진 도시는 바로 게임에서 제거가 되고요. 추가 계측을 사용한다면 도시가 한번 무너졌을 때 이렇게 도시를 뒤로 뒤집고 이 뒤에 있는 비용들을 내면은 다시 도시를 재건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는 바로 이런 지식 포인트가 있는데요. 지식 포인트는 두 개를 사용해서 마켓에 나와 있는 카드 한 장을 제거하고 새로운 카드를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지식 포인트를 다 모아서 이 볼피리온을 움직일 수도 있는데요. 이 볼피리온을 내가 원하는 상대방의 도시로 움직입니다. 만약에 그 도시에 사람이나 건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요. 상대방은 자신의 턴에 8 지식을 내서 볼피리온을 다시 중앙으로 옮길 수 있고요. 만약에 중앙으로 옮길 수 없었다면 이 도시는 파괴됩니다. 이 위에 있었던 카드들도 함께 게임에서 제거돼요.
그리고 볼피리온은 다시 돌아오고요. 참고로 이렇게 볼피리온이 내 도시에 있는 상황에서 내가 팔 지식을 냈다고 바로 상대방의 도시로 내보낼 수는 없고요. 이쪽으로 먼저 갔다가 다시 한번 팔 지식을 내서 상대방 도시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볼피리온을 제거하는 행동은 게임 중에 단 한 번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턴이 끝날 때는요, 이번에 사용한 카드들을 모두 바린더미로 옮기고, 그리고 이번에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들은 전부 버려지고요. 만약 이번에 플레이 구역에 이런 원더 카드가 있었다면 원더 카드도 남겨두고, 이 도시 카드 위에 있는 병사나 건물 카드들도 내버려 둡니다. 이렇게 남겨진 카드들은 계속해서 나에게 보너스를 줍니다. 그리고 지식 포인트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행동이 있는데요, 내 지식 포인트를 가지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원더 카드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포인트를 내고 이걸 무력화시키고요, 상대방 역시 지식 포인트를 두 개 내고 이 무력화된 원더를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게임에는 보너스 행동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카드 외에 이런 길드와 이런 길드 카드가 한 장 이상씩 있으면은 이 기능을 활성화시킨다라는 건데요, 일단은 이런 모양이 하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이 있다면 이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또는 이렇게 이 카드를 게임에서 제거하면서 추가적으로 효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카드를 제거하면서 효과를 얻을 때도 위에 있는 효과들은 기본적으로 얻고 카드를 제거합니다. 여기까지가 볼피리온 기본판에 대한 설명이고요, 길드로 넘어오면서 추가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길드 볼트에다가는 이런 커맨드 카드들을 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 카드와는 달리 계속해서 보너스를 주지는 않아요. 그냥 킵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도시가 하나 무너져서 도시가 두 개 이하로 남았을 경우에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내가 4 커맨드 포인트를 사용해서 1 공격력이나 또는 1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거고요, 만약에 마지막 한 개의 도시밖에 남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공격력 하나와 지식 하나를 매 턴마다 줍니다. 그리고 본판에는 없었던 요 에이전트라고 하는 카드가 있는데요, 요 카드 같은 경우는 내 차례 때 에이전트가 손에 들어왔다면은 이런 식으로 원하는 카드에게 내려놔서 이 카드를 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놨을 경우에는 상대방은 이 카드를 그냥 구매할 수 없고요, 이 카드가 가지고 있는 방어력만큼, 여기서는 4인데요 이만큼의 공격력을 지불하면 이 카드가 버려지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이 카드를 구매할 수 있어요. 만일 내 차례까지 에이전트가 남아있었다면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냥 에이전트를 내 손으로 가져온다 라는 선택지와, 또는 에이전트 카드를 버리고 이 밑에 있던 이 카드를 비용 없이 내 손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피리온 길드 확장에서는 요 밑에 새로운 아이콘이 생기는데요, 요 아이콘은 이 카드를 처음 구매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라는 뜻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카드를 한 장 뽑아라, 드로어 카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게임을 진행해서 상대방의 도시 3개를 가장 먼저 제거한 사람이 게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네, 이제는 이 게임을 제가 해보면서 느꼈던 점들을 조금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난이도는 상당히 쉬운 편이고요, 덱빌딩 게임을 몇 가지 해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쉽게 적응하실 수 있을 만한 난이도입니다. 기본적으로 랜덤 마켓이 5장 깔리고 구매를 위한 포인트와 전투를 위한 포인트가 나누어진다라는 점은 어센션을 연상시키기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게임의 테마성은 약간 평균 수준이었고요, 미스테라는 게임이 실제적으로 그 맵에서 피규어들을 움직여가면서 플레이하는 것이었다면, 볼피리온 같은 경우는 같은 세계관을 덱빌딩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드래곤을 제거한다던가 또는 드래곤을 사용해서 상대방의 도시를 공격한다던가 하는 행동이 이 게임의 테마적인 특징들을 잘 드러낸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략성 같은 경우는 덱빌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금 높은 편인데요, 기본판이 가지고 있던 단점인 한쪽 진영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도시가 하나 두 개 사라지고 나면 도시에 얼릴 수 있는 건물이나 병사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불리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볼피리온 길드에서는 길드 볼트라는 카드를 통해서 도시가 두 개 남았을 때 그리고 한 개 남았을 때 추가적인 보너스를 지급해줘서 어느 정도 도시의 상실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 전략적으로 조금 더 발전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커맨드 카드를 킵하는 기능 또한 전략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컴포넌트는 제가 받은 게임이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기본판의 카드 퀄리티는 양호한 편이었고요, 이 회사가 피규어는 좀 잘 만드는 편이기 때문에 피규어는 기대해 볼만한 것 같습니다. 리플레이성은 그렇게 높지도 낮지도 않은 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덱빌딩 게임이고 랜덤 마켓이기 때문에 매번 플레이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리플레이성을 가져가게 되고요,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또 다른 다양한 확장들이 나오면서 그 확장마다 저마다의 매력과 개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굉장히 더 좋은 게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볼피리온 길드는 어떤 게임인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도 관심이 생기셨다면 7월 7일부터 킥스타터에서 펀딩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킥스타터 펀딩과 맞물려서 다양한 이벤트들도 준비하고 있다니까 그런 로드맵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게임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돌이 여러분, 안녕!